오늘 더 팩트, 2024년도 5월 1일자 기사예요. 트럼프 한국은 부자, 주한미군 철수시사로 방위비 압박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옛날에 그 했던 버르장머리가 또 나오네요. 그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야 나토 회원국 우크라이나 지원도 돈 더 내라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더 우리 한국이 무슨 미국을 형제 국가로서 혈맹으로서 뭐 대우를 어떤 식으로 대우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용맹으로 해서 돈 받고 빌려주는 용맹으로 추락을 시키는 거죠.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제 한국은 목을 재기 시작하는군요. 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현지 시간 공개된 탐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 돈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 한반도가 바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경계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엄청난 중요 요충이지죠. 한국을 그 보호해 준다는 입장으로 해우산이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주둔하면서 주둔비를 내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주둔비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계속 올리면서 그 전에 재임 시에는 현재 저기 방위비 5배를 요구한 적이 있었죠. 미친 인간이죠. 그게 그 미국 지도자지만 정말 욕 나오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한국이 제대로 자기를 대우해 주길 바란다. 한국은 4만 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돈을 주한미군에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어 주한미군은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바로 옆집에는 저와 잘 지내지만 그럼에도 야망이 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존재가 주한미군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차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과 이런 저 미국에서 다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 없이 이 저기 블로그나 인터뷰를 저기 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빚자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것으로 믿고 제3의 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 다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낮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혀 안 냈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 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도에는 1조 389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법 협정 SMA를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로 늘렸습니다. 이는 2002년 25.7%, 1994년 1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란 거예요. 한미 양국은 미국 대선에 앞서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초 양국이 모두 협상대표를 지정했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토 방위비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동맹국들 갖다 목을 조여서 갖다가 착취한 돈으로 미국이 흑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관세를 갖다 물리고 그 이제 한국과 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아마 관세는 그 틀림없을 거예요. 원래 그 트럼프 수작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는 지난 2월 유세 때 국내 총생산 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분담하지 않는 나라 나토 동맹국에게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러시아를 말. 러시아가 너희들 침략하면 침략한 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비인간적이죠. 그 눈앞에 돈만 보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구촌을 바라볼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저급한 부동산 업자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트럼프는 유럽 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는 지구촌의 모든 혈맹국이나 동맹들까지 돈으로 보는 철저한 계산적 장사꾼에 불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을 참 세계의 지도자적 국가인 미국을 아주 격하시키는 싸구려로 만드는 인물이죠. 우리 한국은 이런 터무니없는 트럼프 방위비 올리기 노름에 휘말리며 시달릴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재집권 시에 관세를 물려서 교류 국가의 이득을 착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미국 동맹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회에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과 우리 주변국의 다섯 국은 다 쟁쟁한 나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대단한 나라들이죠. 다 뜨는 태양이죠. 이들과 제5개 동북아시아 경제, 정치, 외교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절실하다고 보죠. 트럼프 이렇게 관세 대폭 올리고 이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엄포놓으면 차라리 이 주변 국가들하고 또 북한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고 좋은 이수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참 우호적으로 변한다면 이들과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민족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고 대화가 통하는 같은 그 피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 서로 교류하고 의지만 있다면은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고 통일을 내다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자꾸 처음부터 냉대하고 외면하고 만날 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트럼프 같은 인물이 미국 해구산을 장담했던 바이든 정부가 이번 대선에 패배하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우리 한국은 끈떨어진 연이죠. 그래서 그 우리는 이 주변국이 대칭 상태로 대적 관계가 된다면 위험하지만 그들과 친하게 좋은 관계로 유지한다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같은 북아시아의 5개국 동맹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각자 필요로 한 것을 서로 관세를 좀 낮춰서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 미국이 같이 지지했던 베트남이 망하고 베트공이
거기서 베트남 전쟁에서 빠지니까 그 베트공이 돼가지고 한 나라가 돼서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엄청, 우리는 통일이 되면 북한이 우리 한국의 무슨 뭐 경제를 굉장히 저기 낮출 거라. 그런데 북한에 핵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많은 지하자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남한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북한이 많이 갖고 있어요. 지하자원이나 여러 가지 뭐 히토류 같은 건 또 전 세계에서 뭐 1위라고 하는 보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한미군 역할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 또다시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동맹에 대한 제3의 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오늘 더 팩트 트럼프 한국은 부자 주한미군 철수시 시사로 방위비 압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